오늘 김민구 선생님 또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요번에는 이제 그, 50견, 예,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또는 유착을 좀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방법, 예, 요거 말씀해 주셨다고 했는데, 또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 그리고 또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 김유근 선생님 또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이시죠. 네. 우리 김유근 선생님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 뭐라 그랬죠? 오늘은 50견이 있거나 네. 아니면은 50견을 미리 예방하고 싶다. 예방하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네. 운동법하고 스트레칭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일단, 몇 가지 동작 정도 보여주실 건가요, 오늘? 한네 가지 동작 정도가 있는데요. 아, 네 동작이 가지. 더 많지만 너무 많이 알려드리면 또 그렇죠. 실생활에 하기 힘드니까. 예. 일단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거. 네, 네 가지. 내가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동작 먼저 한번 네. 첫 번째 동작은 양손 깍지를 낍니다. 깍지를 끼고 이 팔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리는 거죠. 네. 그리고 최대한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10초 동안 유지를 한 다음에 10초. 네. 다시 이렇게 쭉 천천히 내려오는 거. 내리는 겁니다. 아. 이게 이제 첫 번째 운동이고요. 네. 두 번째는 어깨 내회전 운동인데 내회전. 이쪽 어깨가 아프다는 가정하에 네. 네, 왼쪽. 네. 이 괜찮은 손을 이 왼쪽 어깨의 뒤로 이렇게 보내서 네. 이 왼쪽 어깨를 내회전하는 겁니다. 네, 요 우리 운동할 때 많이 하는 스트레칭 그렇죠? 운동, 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거. 네. 이것도 10초 동안 유지한 다음에 다시 천천히 이렇게 풀어주고요. 그 다음은 이 어깨 뒤에 있는 승모근이라는 근육인데 저 승모근 뭐 목이 안 중요하죠. 좋거나 어깨가 안 좋을 때 환자들이 주로 아파하는 부위죠. 네. 아파하는 부위인데 이 승모근을 최대한 꺼라고 그렇죠. 이렇게 위로 수축했다가, 올린 네. 다음에 이것도 한 10초 뒤에 다시 다시 이렇게 뒤로 쭉 천천히 내리는 내려주는 거. 네, 승모근을 수축시켰다 풀어주는 거. 겁니다. 네. 네 번째는 네. 이 어깨 뒤에 견갑골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날개뼈 견갑골. 양쪽에 네. 하나씩 있는데 그렇죠, 날개뼈. 이 견갑골 주변에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인데 네. 어깨를 이렇게 앞뒤로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앞뒤 돌리는 거야. 예, 요것도 되게, 보시면은 견갑골 주변에 있는 근육이 다 수축 이완을 반복을 해서 50견이 있는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수 있는데 50견이 있는 분들은 어깨가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운동을 시작하시면 굉장히 힘드시고요. 쉽지도 않고.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통증에 도움이 되는 50견 주사 치료를 하신 다음에 아, 주사를 주사 치료 맞고, 후에 네. 관절 랑이 조금 염증이 풀리면 풀리면 바로 운동을 시작.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네, 4개의 운동을. 운동을 열심히 최대한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아, 횟수는 정해지지 않고 많이 할수록 좋아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아, 네. 이게 50견의 치료 또 50견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아, 네 가지 가지 운동 운동이라고 말씀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네 가지 운동 말씀해 주셨는데, 운동을 처음부터 이렇게 할 때는 아플 수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병원에 가서 염증을 좀 치료주는 처방을 좀 받고, 또 주사를 맞으시고, 그리고 나서 조금 염증이 좀 좋아질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그래야지 그렇죠. 안 아프게 할수 있다. 네, 평상시에는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방 예, 요인 예방하기 중에서. 위해서는. 예, 항상 예방, 괜찮은 사람들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어깨가 되게 아팠어요. 근데 이게 벌써 몇년 전인데, 오른쪽 어깨가 좀 아파지더니 뒤로 돌리는 건 되는데 위로 올릴 때 아프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각해보니까 50견이었네요. 근데 이게 아프다가 싹 없어지더니 또 왼쪽으로 싹 가더라고요. 갔다가 맞습니다. 또 왼쪽 갔다가 또 한참이다 지금도 다 낫거든요. 이렇게 가나요? 보통 다른 분도? 50견은 크게 세 가지의 병의 코스를 받게 코스가 있어요. 되는데 첫 번째는 어깨가 이제 굳습니다. 완전히 굳는 거. 완전히 굳는 거. 굳으면서 통증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깨가 이제 풀어지면서 해동기. 해동기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치유가 되는. 치유기. 이 굳는기, 해동기, 치유기를 쭉 거쳐가는 겁니까? 보통 평균 3년 정도 아, 걸린다고 되어 3년이나 걸리나? 있어서 예전에는 50견이 치료하지 않아도 네. 그냥 낫는 병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그냥 스트레칭도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뭐 이런 분들은 간혹가다 한 20% 정도는 네, 20% 어깨가 완전히 해동이 되지 않고 아. 일부 운동 범위 내에서 조금 단축이 있는 분들이 아, 일단 영구적으로 보고 결과가 있어서 아, 20% 요즘에는 적극적으로 주사치료도 하고 네. 뭐 운동치료도 하고 스스로 네, 네. 아,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아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요. 아, 20% 정도는 정말 저절로 낫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 아 당뇨 있으신 분들은 네네. 이 어깨가 더 잘 안 닿는 거예요. 예후가 좋지 않다고 예후가 좋지 않아요? 네. 야 되게 중요한 당뇨가 여기에 있다는 좋네요. 네, 정말 당뇨는 네. 정말 모든 병에 연결이 되네요. 네. 자, 아무튼 너무 오늘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정리하자면 50견 반드시 병원에 가자. 적극적으로 치료하자. 그러면서 빨리 운동을 해갖고 해동기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맞다. 네. 네,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고요. 오늘 또 다음에 또 해주실 거죠? 네, 네, 네. 네. 다음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시간 네. 제가 또 한번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